걷기 운동의 성지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곤민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운동장에 맨발 걷기 트랙을 조성했습니다. 걸어 보실래요? 그럴까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황토 흙이 부드럽게 지금 잘 지금 이 트랙에 우레탄 트랙이 있고요. 황토길 조성한 구간은 황토길하고 황토볼길하고 그리고 모래길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거든요. 여기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 중에 좀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신데 황토길을 걸으시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오늘처럼 비 온 뒤에 촉촉한 땅을 걸으면 밟으면 세 배 이상 지금 효과가 좋다고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젖은 거 아니야? 그러게. 오. 아 근데 이 황토 느낌이 되게 맨질맨질하죠? 네 너무 좋아요. 아 여기 아이들 오면 또 엄청 좋아하겠네요. 와 근데 야외에서 이렇게 맨발로 걷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새로운데요? 그쵸? 와 중간중간 이렇게 운동시설도 있네요. 운동기구? 네 걷기 운동만 하시면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좋네요. 걷다가 이렇게 유산소로 걸으시고 네. 또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시고 네. 근력 운동 하시고 하면 좋네요. 매일 여기 와야겠어요. 왜 안 믿으시죠? 바쁘시지 않아요? 대부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 좀 해가 뉘엿뉘엿할 때 한 7시 이후 이때 오시면 네. 걷기가 힘들 정도로 네.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하루에 한 2-300명은 되시는 것 같아요. 저녁 때 한 7시 넘으면은 사람들은 말도 말도 못해요. 아, 여기가 그래서 걷기 성지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정도요? 그 정도예요. 3시 되면 뭐예요? 그 동네 아줌마 3시요? 3시 새벽 3시. 3시부터요? 야. 3시 4시 뭐 보통 5년 됐어요. 5년. 제 목표는 90까지요. 숙면 잠이 잘하고요. 허리 요통이 있었는데 허리 요통도 좀 치료가 됐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약간 편두통이 있었어요. 편두통. 이런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 지압효과 때문에. 근데 그 제 지인들을 보면 뭐 소소한 성인병도 이걸 걸으면 좀 치유가 된다고 당뇨약도 끊은 사람도 있고요. 이 효능이 많아요. 아 여기도 여기는 여기가 황토불이에요. 진한 거 진심 진한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생생한 쑥쑥 들어갑니다. 네. 이거 이거 이게 맞는 건지. 오 되게 잘 가시네요. 치료받은 느낌이야. 오늘 날 잘 잡으셨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주기적으로 황토길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을 살포해서 촉촉한 황토가 되도록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황토길 개선을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세족장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기타 편의 시설을 갖추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 집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저쪽 한편에 네.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세족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세족장 있어요. 대한군 청소년 수련 시설 다목적 운동장에 조성된 맨발 걷기 트랙은 누구나 편안하게 비옥한 황토를 걸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황토 비율도 늘리고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군 황토 맨발 트랙에서 모두 건강해주세요. 너무 섣불리. 저희 아들이 제가 유튜브 찍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같이 찍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현장 체험 왔어요. 태양군 황토 맨발 트랙에서 모두